특검법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상설특검 하기로 했는데 상설특검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님은 나는 무죄인데 왜 나를 이렇게 저기 검사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자꾸만 무슨 내가 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하느냐. 그러니까 빨리 특검에서 이거를 밝혀다오. 그렇지, 이게 실신비를 가리자. 그분 취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특검법이 이제 상설 특검으로 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워낙 이제 추천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특검법은 이제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 법안은 9일만 딱 9일 걸려요. 의원님, 지금 특검 법안을 김용민. 김용민은 조금 시간이 더 걸려요. 한 10일인가 아, 지금 걸리고. 열어봐. 김용민이랑 라고 저두 이순진이랑 개가 두 있어요. 개가 있어요? 그 예. 차이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검을 시간이 없잖아요. 네. 이거 저기 우리 당하고 저쪽 당이 3명씩 뽑아서 국회의장이 대통령한테 임명해 달라고 추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렇게 그러니까 가는 거. 3일, 3일, 3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9일 만에 끝내는 거죠. 이제 김용민 의원은 그거를 추천위원을 만드는데 법무부하고 법원에서 추천위원 2명씩 추천을 해서 4명 중에 이제 뽑는 거죠. 벌써 추천위원을 구성하는 자체가 시간이 그래서 걸리고, 저는 이제 그냥 그래서 여야에서 한 한 명씩 명씩 하자. 뽑아라. 예. 그 국회의장이 바로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한테. 저쪽에서 안 뽑으면 말아라. 이쪽만 올리는 거죠. 예. 빠르긴 이쪽이 더 빨라 보이네요. 그렇죠. 이제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추천위원회 자체를 추천하는 쪽을 그냥 그렇게 빨리 쉽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특검법은 만약에 이수진 안으로 하면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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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네. 그러면 법안 내용은 어떤, 그러니까 한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특검. 지금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대장동 사건을 다 해달라는 거예요. 본인 전체적으로. 사건을. 예. 네. 근데 저쪽 당은 이제 이재명 사건만 건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부터 예. 그래서 해서. 이제 저는 본부장 비리하고 그렇죠. 이제 대장동 사건 갖고 하고 이제 윤석열의 모든 사건을 다 끌고 가는 거죠. 특히 이제 저번에 이제 권언유착 사건까지 이런 거다 들어가야 돼요. 네. 예. 김용민 의원은 이재명 대장동 사건을 이제 조금 다루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특검법에 지금 본부장 네. 비리를 많이 넣었는데 네. 저쪽에 반대할 거 아니에요. 특검 법안 자체를. 지금 특검하고 검찰 개혁은 다 단독 처리해야 돼요. 지금 단독 시간이 처리. 없기 때문에. 그러면 늘 협치주의를 주장하시는 우리 박병석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제 되도록이면 법사에서 빨리 끝내야 돼요. 왜냐면 박병석 의장님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 박병석 시간이 의장도 필요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단독 처리를 할수 있게 이제 회의를 열어줘야지 본 회의를. 어쨌든 특검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특검을 안 하고 이거 대장동 특검을 넘어가면, 수사 범위 없이 검찰에서 마구마구 별건의 수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유리한 것만 골라서 수사를 할수 있고. 이재명 후보가 무너지면 지금 당장은 이제 민주당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네. 무너지는 게. 빨리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특검을 하는 게 당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